나와의 기상술사 너프당에도 아직 강하다. 야! 더 살다 보면 화낼 수도 있지. 이런 쌉붕탕 새끼. 아! 아 수박! 안 되겠네. 수박의 예능 모한 이렇게 감사합니다. 선생님 오늘 대패로 인해 바뀐 영... 나 설레서 잠을 못 잤어. 라토크 부문 온다. 뭐 될 것 같습니까? 지을 것 같아요. 아, 저 될 것 같아. 과연 오늘 배패 끝나고 웃으면서 숙제를 할 수 있을지. 일단 형 방송 와서 뭐 눕게 캠 키고 누워 있자. 아, 제가 먼저 누워 있어야 되나? 눕겠습니다. 좋아. 선생님 솔직히 벌써 어지러우시죠? 아, 오늘은 방송 킬 때 뇌 빼고 왔습니다. 그냥 지갑만 열어놓고 왔어요. 자, 보겠습니다, 선생님들. 버서커 특화 개수 상향됐네요. 분노 게이지 획득이 좀 늘어났네요. 스트라이크 웨이브 스킬이 삭제가 됐네? 특화 스탯에 실버호크가 소환되어 있을 때 스킬의 피해량이 증가하는 효과. 야, 이거는 내가 내 수준에서 호크를 평가를 못하겠는데요? 이거는 사이클이 아예 바뀔 것 같다, 지금? 자, 기상이네요. 봅시다. 기상, 너프, 소나기 너프, 싹쓸 너프, 떼악변 너프. 서로 뭐 흡입하는 소리가 나요? 뭐 이 정도인데? 설레요, 기워야겠지. 아니,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키우십시오. 세다 하긴 하던데 나도 영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니 근데 나도 뭐 센지 얼마나 센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. 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기상술사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기상술사는 너프입니다. 너프고 근데 무슨 캐릭을 하다가 와 못해먹었는데 개쓰레기가 됐네. 절대 이 정도는 아닙니다. 근데 아마 기상술사 본캐신 분들은 사실 좀 섭섭하긴 할 거야. 그래서 이거 일단 이펙트만 좀 볼게요. 리퍼 너프 때랑 비슷한가요? 야, 아니야, 절대 그 정도 아니야. 수바 리퍼 너프 때는 진짜 리퍼 단검 하나 훔친 정도야. 그 정도 아니에요? 이번 배패 총평 내려보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클래스밖에 없을 것 같고, 아, 두 명 정도? 나머지는 그냥 갸우뚱하다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이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. 근데 AS도 있어요. 이거 그대로 오진 않아. 아, 바닥이 좀 보인다? 아. 약간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투사체를 좀 줄인 것 같거든요? 투명해졌다? 반투명이네요, 반투명. 바닥이 보이네, 이제. 요거는 맨족스? 이제 내가 조금 딥하게 하는 캐릭이 창술하고 기상이잖아. 그래서 그 두 개 캐릭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, 창술 같은 경우는 벨페 때 메인 캐릭으로 잡히는 거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 거야. 저 새끼는 아덴 잘못 걸리면 진짜 둘 중에 하나거든요. 너무 극단적인 애라서. 그래서 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, 창술은 좀 스케일이 클 거야 아마. 그리고 기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뭐 코멘트가 조금 불만이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진 말고. 좀 아쉽지. 나도 이제 기상을 주력으로 가지고 놀던 사람인데 당연히 아쉬운 건 사실인데. 기상 너프 괜찮다는 말 안 했다. 야, 기상술사 잘 들어. 야, 나도 기상이 본캐야. 너프 당하면 당연히 마음 안 좋지. 수박 기상술사가 너프 당해도 싸다는 말 안 했어. 이 분탕 새끼들아, 제발 좀 귓구녕을 열어라. 수박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안 배웠냐? 내가 벨페 때 방송을 끄고 싶은 이유가 이거야. 꼭 진짜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한 새끼들이 존내 그냥 앞글자만 쳐 듣고 그냥. 그니까 나도 기분 나빠. 기상 너프 돼서 적당해. 아이, 실행 맞잖아. 근데 기상수사 1,000만 원 박았는데 너프 되면 기분이 좋아 나빠. 센세 연세도 있으시. 맞잖아. 또 극대도 만드네 또. 기상은 너프 돼야 됩니다. 내가 언제 이랬어? 너프 돼도 못 키울 정도는 아니다. 그렇게 말했죠. 선생님, 화나는데 일리아칸이나 패러 가죠. 안 돼, 그거는. 큐브 돌아야 돼. 진짜 다음 배패 때부터 방송을 끄던지 해야지 이거. 뭐 그렇구요. 아니, 배패 때 말을 와전시키는 게 너무 짜증납니다. 너무. 잠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
아 죄송합니다. 이거 벨페 때 딱 한 번씩 극대노하는데 나 이번 벨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해버렸네요. 아 미안합니다. 아 개빡치네. 야 잠깐만 기상 게시판 좀 볼게요. 뭐라고 개지랄 또. 야 봐 저 보자. 이다 와의 기상술사 너프 당해도 아직 강하다. 야! 더 살다 보면 화낼 수도 있지. 근데 수바형 화내도 수바형 좋아. 이런 쌉 붕탕 새끼. 아! 아 참자. 아 참. 아 잠. 아 이너피스. 아 잠깐만. 아유 스트레스 많네 진짜. 아 화나니까 진짜. 야 강 안 하려고 했는데 딱 조금만 할게요. 아 전 이거 좀 강화를 해야 좀 심신이 진정이 돼가지고. 어 뭐야! 그만하겠습니다. 아유 MJ초님도 10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사랑합니다. 야 그리고 님들 지금 속상한 사람들 많겠지만 이거 배패 끝난게 아니야. 좀 한번 지켜보자고. 기상술사는 제가 봤을 때 상향을 해야 돼요 여러분. 기상술사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. 씨발. 예. 너무 올려치기 아닌가. 아 수바 안 되겠네. 아이고 아 스마게 예능 보한. 아 손이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선생님 오늘 벨페로 인해 바뀐 영 티어 즉시. 아부 일리아칸 하드입니다 여러분. 하드 틀리긴 하네. 일단 지금 이제 제가 기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평균 딜이 한 1000에서 2000 사이 까인 것 같아요. 1000에서 2000? 제가 봤을 때 고점 분들이 조금 많이 섭섭할 것 같다. 고점. 나는 이제 고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캐릭 정도 되겠다. 고점인 사람들이 체감이 클 거야 아마. 님들이 보기엔 어때요? 난 딱 그 정도 같은데? 아시잖아 이 개수가 까였다는 거는 애초에 데미지가 많이 뜨면 많이 뜨는 사람일수록 체감이 더 되는 거거든? 내가 해보니까는 좀 체감이 돼. 그래서 내일은 내가 궁금한 게 이거 마로 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가 궁금하다.